라돈 매트리스를 쌓아놓은 당진항 야적장에선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진 침대가 현장에서 해체하도록 보름간 시간을 주는 것과 관련한 협의도 나왔지만 주민들은 다시 가져가는 것 외엔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 강경합니다. 26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청와대로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연규양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인 라돈 매트리스를 비닐로 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야적장에 노출된 라돈 매트리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충남도가 비닐로 덮는 응급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조속히 매트리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보장됐다는 매트리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장된 것 같으면은 왜 해필 당진항에 와가지고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서 이거를 해체 작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치워주십시오. 당진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라돈 침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반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야적장 내 매트리스와 작업자의 방사선량 측정 결과 자연 상태의 방사선량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방사선량률이 50에서 한 300나노시버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수준은 지금 그 수준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서 그게 그 침대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거 유의할 만한 지금 수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까지 매트리스를 치우지 않으면 오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상경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라돈 침대 사태가 더욱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